이제 그라나다에서의 마지막 아침 식사를 하러 추러스를 먹으러 왔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먹을까? 응. 뭐 먹을까? 일단 추러스랑 초코 하나 그리고 나는 커피 따뜻한 거 하나 마실래. 부엔디아, 오늘은 그라나다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10시에 체크아웃을 하기 전인 9시인데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그리고 버스터미널로 바로 이동을 해서 11시에 말라가로 갈 버스를 탈 예정이에요. 저희 숙소 앞에가 이제 조그만한 바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좀 시끄러운 분위기가 있긴 해요. 그래도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와, 근데 어제 12시가 넘어가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떠들고 막 시끄럽게 울던지. 2시 반이었어. 2시 반? 거의, 아니, 그러니까 12시부터 자정부터 막 2시 반, 3시까지 결국 못 참고 일어나가지고 영상 찍었잖아요. 아우 샤? 많이 시원해. 신난 반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져요. 바로 옆방에 자주 난리가 났었죠. 새벽 5시에. 그치, 새벽 5시 일이야. 새벽 5시에. 아. 아주 즐거운 밤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불금. 아, 불, 불금이 아니야. 헐이야. 네, 여기. 맛있겠다. 여기 이렇게 초콜릿 한 컵이 왔어요. 여튼 그래서 오늘 밤은 아주 아주 못 잤습니다. 잘못 잤어요.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저는 지금 오히려 이 축제 기간을 피해서 얼른 떠난다는 게 지금 기쁠 정도예요. 바삭한 느낌이야. 자, 대왕 추러스입니다. 어, 이거 아니야. 대왕 추러스. 빛나는 거 보이세요? 거의 순대처럼 순대 굵기. 찹쌀 순대 굵기. 그래, 먹어봐. 맛있어? 어, 맛있는데? 와, 빛나는 거. 에이, 튀김이 또 다른 맛이네. 응. 아, 근데 진짜 이거 초콜릿 없이 못 먹을 그런 느끼함이야. 아, 그치? 응. 근데 이 막대기만 먹으면 약간 좀 기름져가지고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맛있어요. 이것만 계속 먹기엔 좀 질려. 이거는 딱 한 줄이 맛있네요. 두 번째 줄부터 물리기 시작했어. 저거에 반도 파는데 몰랐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대성당 한번 보고 가시죠. 어잉? 지금 트럭이 막고 있어요. 여기서 뭔가 하나... 여기서 뭔가... 아, 왜 저래? 화면에 방해되니까 나오지 마세요. 여기서 뭔가 하나 봐요 지금. 오늘이 축제 날이 확실합니다. 엄청 사람들이 분주해요 지금 아침 9시 30분. 저희는 뜨겠습니다. 말라가에서 봬요. 아디오스. 말라가 버스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딱 1시간 40분 걸려서 왔어요. 1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꽤 걸렸네요. 말라가 버스터미널 예쁘다. 도시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았죠. 그니까 터미널 나오자마자 그냥 저쪽에 케밥집이 하나 있는데 나쁘지 않은 평이 있어서 한번 가볼까 해요. 자, 점심 먹고 숙소로 체크인하러 갈게요. 네, 배고파요. 아, 그래도 그늘에 선선한데?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남부라서 좀 더 더울 줄 알았는데 비슷하다 그라나다랑. 여긴 가운데? 여기? 저거 케밥 아니야? 맞아. 엄청 가깝네. 세로 롤로 호크돔. 네네. 케밥집에 와서 케밥과 핫도그를 하나 시켰어요. 여기가 해안도시잖아. 어, 되게 시원하다. 바다도시잖아. 그래서 어, 좋은데? 이 바람도 뭔가 더 시원한 느낌인 것 같고 이 분위기도 뭔가 더 설레는 느낌? 엄청 뭔가 활기차 또. 아, 맨날 활기차대. 핫도그가 나왔습니다. 이건 케밥이에요. 맛있다. 저희 숙소가 여기서
버스 타고 한 40분 가까이 더 가야 돼요. 와~ 동쪽 해안 따라서 40분이나? 네. 여기는 온전히 구우가 알아보고 가고 싶다는 곳으로 잡았습니다. 말라가에서는 조금 좋은 숙소에서 있고 싶었어요. 뭔가 휴양지 느낌이라서 가성비 숙소 말고 약간 가격이 있더라도 좀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역에 파티오가 있는 형식의 주택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캐럿도 한번 빼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소스. 매운 소스 뿌린 거예요. 고기 반 야채 반이 아니라 고기 8 야채 2야. 고기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 맛있네. 지금 집 나온 지 집 나온 지 3주 차거든요. 뭔가 너무 계속 튀김 음식이나 계속 느끼한 것만 계속 먹다 보니까 밥을 한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마드리드에서 JP 한식 해준다고 라면 먹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더라. 이제 다 먹고 숙소로 향합니다. 여기 말라가에서 차로 20분 정도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엘발루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아, 시원해. 좋다. 아니, 이렇게 해가 뜨는 날씨에 이렇게 배낭을 메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나야 되는데 바람 때문에 덥지가 않으니 너무 좋아요. 말라가 최고, 스페인 최고. 여기는 메트로인가 봅니다. 구아달 메디나. 와, 저기 보라색깔 꽃 진짜 예쁜데? 오, 뭐야? 저기 나무 하나 통째로 막 꽃처럼. 어. 색깔이 엄청 예쁘다. 화면에 안 담기는 게 너무 아쉽다. 보라색 꽃 보이세요? 보라색 꽃. 오, 엄청 커요. 도로가. 버스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정류장 같은데 여기 크게 어떤 버스가 오는지 스티커로 붙어 있어요. 좋다. 맨날 전광판 쳐다보고 있느라 힘들었는데. 그렇지. 여기도 보라색 꽃 완전 예쁩니다. 우와, 보이십니까? 건물도 이쁘다. 그니까 성당 같은데? 어, 아까 8번 아니면 아 맞아 8번 11번도 탈 수 있다는데 없네. 어. 그건 다른 쪽이야. 근데 아예. 이쪽 방향 맞아? 어. 어떻게 이렇게 방향을 잘 알까요? 정말 천재 같아요. 아, 이거 무겁지. 와, 쟤만 없어도 저기에 카메라에 노트북에 보조 배터리에 무공기 전자기기가 다 있으니까. 어, 8번 온다. 8번? 어, 영민이시였어. 오. 영민유토스. 제가 이걸 찍고 있어서 저는 아무것도 안 메고 있나 싶으실 텐데 저도 똑같아요. 지금 샌드위치거든요. 팔로. 오, 이렇게 영수증이 나옵니다. 너무 친절해요. 이 잉크까지 해주시는 아저씨. 나는 완전 바닷가 인접인 줄 알았는데. 와니? 왜? 아, 나중에. 와, 예쁘다. 우와, 우와. 이렇게 좋다고? 아. 왜 이렇게 넓은지 몰랐는데? 아. 엄청 좋아요. 여기가 저희의 숙소입니다. 지금까지 지낸 숙소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야, 근데 벌써 모기가 물었어요. 우후, 이렇게 전 모기가 워낙 잘 물어가지고 이렇게
한방 조금 물렸을 뿐인데 부엌으로다니. 여기 산목인가 봐요. 귀에서 윙 하더라니. 죽여버렸습니다 제가. 죽었어? 응. 잡았어? 네 잡았지. 오 그래? 이렇게 좋은 집에 와서 모기 걱정을 해야 된다니. 그렇지. 그런 거 아니야. 십자가 해놨는데 그랬어. 아 진짜? 응. 좋지. 아 좋네. 이 정도 가격에. 얼마인데? 근데 우리가 묵은 숙소 중에 제일 비싸긴 해. 아, 저희는 이제 체크인을 마치고. 아! 응? 장바구니. 아이. 숙소에서 잠깐 낮잠 시에스타를 때린 다음에 이제 슬슬 배가 고파져서 식사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 와, 자, 이런 나무들이 말라가 있는 곳곳에 있어요. 저는 보라색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 부케도 보라색이었거든요. 제 부케 같은 색깔로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말라가 아니 진짜 이렇게 해가 떠도 바람이 시원하냐. 아 정말 너무 좋아요. 지금 간만에 숙소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 진짜 어젯밤 못 잔 잠을 좀 자고 일어났더니 맞아요. 아, 개운해요. 왜 홀린 듯 또 가는 거지? 올라보세요. 학부모 같아. 올라보세요. 자 원이. 끌었네 이거? 이거 어디 가서 클라이밍 한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아! 예전에 내 몸이 아니다. 벌써? 3주 만에? 3주면 체질이 바뀌기 충분한 시간이에요. 맞아요. 그렇긴 해요. 21일간 모든 것을 하면 습관이 바뀐댔어. 나 마을 자체가 너무 평화로운 것 같아. 일로 갈까? 와 그림이다 그림. 오 미쳤다. This is 말라가. 와 바다 냄새. 미쳤다. 우와 미쳤어. 여기가 낙원인가요? 와우 미쳤다. 진짜. 진짜 와. 와 되게 극적이지 않았어? 어. 와. 아니 와. 하늘 왜 이렇게 예뻐? 뭐야 진짜. 와 나 여기 살래. 우리가 간 곳 중에서 살고 싶은 곳이 있냐고 물어봤죠? 네. 여기에요. 여기에요? 어제였나? 우리가 그 대화를 한 게? 저희가 어제 숙소에 있으면서 이제 3주차의 여행에 접어들면서 사실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한 달 살기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여행 나오기 전에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가본 곳 중에 리스본, 포르투, 마드리드, 뭐 톨레도, 그라나다 이렇게 해서 이 중에 혹시라도 한 달 살기를 하고 싶은 동네가 그 하고 싶은 도시가 있었냐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아직 없다. 구호가 아직까지 한 달 살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곳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말라가라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이 5월 3일인데 저희가 세비야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게 5월 19일이에요. 근데 이 지금 숙소는 5월 7일까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의 2주 가까이를 지금 무계획으로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 되는데 뭐 모로코를 갈지 아니면 차를 빌려서 세비야를 가기 전에 이제 스페인 남부를 한번 쭉 돌아볼지 여러가지 고민 중인데 뭐 마음에 들면 그냥 솔직히 여기서 눌러 앉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 여기다 엘 틴테로. 근데 입구가 어디죠? 입구? 어. 아 절로 들어와야 되나봐. 근데 왜 저 프로히비다? 저게 뭐야? 라벤타가 판매거든? 약간 잡상인들 출입금지 느낌인데? 아 시첨방으로 주는데 요거는 드시면 개당 15센트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짠 말라가 온 걸 환영합니다. 여기 해변가 따라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 봐. 우리 아침마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일 아침부터? 원래 아침부터 계속 조깅을 하자고 했어요. 믹스타 라티아스. 뭔가 소스가 되게 새콤달콤할 것 같은 느낌이다.
약간 시큼한 향이 올라왔어. 맛있다. 맛있어? 참치 샐러드 같아. 왜 3주 만에 야채를 먹는 거 같지? 오랜만에 이렇게 참치에서 먹으니까 너무 좋다. 예? 저기요. 뭐야? 예, 포크를 가져가셨네요. 아니, 뭐야. 한 번 더 풀라 그런 거야? 아, 어우, 튀김 양. 로사다입니다, 로사다. 어, 진짜 튀김 냄새. 여기까지 오게. 팍팍.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뭔가 되게 살이야. 자기서. 이 소스를 묻혀서 한번 먹어볼게요. 튀김 냄새가 너무. 이거 왠지 동태전 같을 것 같아. 우리나라. 동태전하고 달라요. 맛있는데? 응. 엄청 탱글탱글해요. 쫀득쫀득? 어, 왜 동태전하고 맛이 다르지? 동태가 아닐 거니까. 샐러드는 먹으니까 훨씬 맛있다. 이거 그냥 먹었으면 엄청 늦게 했을걸? 와. 드디어 제가 원했던 감바스가. 어제 밤에도 원했던 건 이거였어요. 한국에서 먹을 때는 맵게 안 하잖아. 근데 이거 좀 맵다 그랬지? 아, 피칸테. 어, 그걸 알아들었네. 피칸테 이제 그냥 바로 알아듣지, 피칸테. 과연 스페인에서 먹는 원조 감바스의 맛은? 감바스의 맛은? 어, 새우향. 와, 미쳤다. 어떻게 이래? 살이? 와, 완전 탱글탱글. 탱글탱글 끝판왕이야. 너무 맛있어요. 메모라. 메모라. 여기서도 통할까, 메모라가? 모르겠다. 마드리드에서만 쓰는 거랬나? 폴레도에 택시 아저씨한테 메모라 했더니 메모라 하면 아니야 하면서 막 그러지 않았어? 맞아. 그냥 그런 뉘앙스였어. 나는 스페인어 안 들리는데. 이건 진짜 빵으로 까야 돼. 어쩔 수 없어. 15센트. 빵을 막 찢어 죽여요? 찢어는 거죠. 안 봤을 때 피칸테라고 그랬잖아요. 매운맛 진짜 1도 안 나요. 진짜 하나도 안 피칸테. 이제 1위는 제 단연 감바스고요. 근데 감바스가 일단 한국에서 먹던 감바스랑 약간 조금씩 다른 그냥 은은한 매운맛? 아, 매운맛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 근데 이 맛이 없었다면 뭔가 너무 기름맛만 났을 텐데 그걸 잡아주는 맛이 있어서 좋고, 그 다음이 샐러드, 그 다음이 이거 튀김인데 저는 튀김은 너무 좀 기름이 져가지고. 아, 근데 좀 이거만 먹으면 너무 느끼해요. 밥을 먹고 집 근처에 있는 까르푸에 장을 봐서 지금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런 파티오를 그냥 섞일 수 없잖아요. 과자와 함께 슈퍼복 그 포르토 맥주입니다. 포르토에서 마시겠다고 사놓고서 지금 여기 말라가까지 왔어요. 아주 먼 길을 돌아왔죠. 아니, 없어진 줄 알았어요, 맥주가. 저희가 지금 여행 3주차에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3주라는 게 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뭔가 시간이 되게 빨리 갔고 또 뭔가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3주는 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3주 동안 되게 여러 나라를 왔다 갔다 하니까 기억에 남는 것도 많고 되게.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리스본이랑 포르토는 아, 막 배낭여행이다 라고 해가지고 힘들게 막 돌아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좀 그냥 관광객이라 생각하고 좀 이지하게 다녔는데도,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했는데 2주차 때는 JP를 만나면서 JP는 진짜 편안하게 내 집처럼 하루는 나가서 조금 이렇게 구경도 하고 여행을 하다가 또 하루는 그냥 집에서 온전히 이제 우리가 편집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마드리드를 얼마 전에 떠나면서 2박 3일 그라나다에 있고. 근데 그 그라나다가 너무 빨리 갔어. 후딱 지나간 것 같아, 거기는. 사실 JP네 있는 동안에는 JP도 있었고 그 플랜메이트인 에스릴라 이모도 있었고 그 전까지도 뭐 호스텔에 있었고 에어비앤비 있더라도 다른 이제 투숙객들이 옆방에 있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온전히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진 건 지금이 또 처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를 우리만 딱 있는 건 처음이야. 해외 나와 3주 만에. 그동안 항상 누구랑 같이 있었지, 그 공간에. 아, 맞네. 너무 진지해지면 안 돼.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그냥 노는 거 찍는 거 아니었어? 맞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까르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먹을 것과 그냥 간단한 간식거리들을 좀 사보자 라는 생각으로 들렀어요. 매장에서 촬영하는 건 힘들 수도 있으니 아예 사가지고 와서 물가를 조금 이제 공유해드리는 영상을 남기려고 켜봤습니다. 일단
네, 아침에 먹을 샌드위치 재료를 먼저 볼게요. 이 빵은 1.5유로고요 딸기잼을 샀습니다. 이게 딸기가 프레사인데 이게 라이트 버전 있고 그냥 일반 버전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일반 버전을 샀고 0.99유로입니다 그리고 하몽, 이거 햄인데 하몽이고 꼬시도 엑스트라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 꼬시도가 스페인어로 좀 더 구워진, 요리된 이란 뜻인데, 그래서 13줄 정도 되는 것 같고, 13장이라고 합니다. 네, 요게 2.65유로 요 치즈는 엘레멘탈 치즈고 요게 2.15유로예요 지금 0.46유로라고 나와있어요. 그램을 달아서 했거든요. 이게 뭉치로 있어도 그냥 뜯어가지고 그것만 그램으로 잴도 돼가지고, 네, 그냥 네. 뜯어도 돼요. 요게 3.99유로 요게 띤또 데 베라노라고 그 마드리드에서 JP랑 같이 피크닉 가서 마신 그 음료거든요. 어떤 음료냐면 레드와인이랑 그 레모네이드랑 이제 섞은 음료예요. 알코올이 있는 버전이 있고 알코올이 없는 버전이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제로 알코올, 저희는 논알코올로 구매를 했고 2.15유로예요 이게 알코올이 있든 없든 가격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맛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 오시면 요 음료 한번 드셔보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요 오렌지 주스, 이 오렌지 주스를 구매하실 때 꼰풀빠는 이 알갱이가 있는 거고 신풀빠는 없는 거니 뭐 본인의 취향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9유로였어요 마지막으로 저 그냥 칩스인데 안주거리 삼아 사왔습니다. 여기 1.59유로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나마 이제 샌드위치 해먹을 거랑 뭐 음료랑 이런 거 간식거리 해가지고 총 17유로 나왔습니다.